안녕하십니까. 네, 9월 29일 두 번째 싱글 3D로 돌아온 방탄소년단 정국입니다. 네, 지난 7월 솔로 싱글 세븐 이후 2개월 만에 인사드립니다. 세븐으로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요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감사합니다. 네, 큰 사랑을 받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작업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럼 이번에도 3D와 함께 달라진 제 모습 기대해 주세요. 네, 3D는 처음부터 끝까지 좀 귀를 사로잡는 곡이고, 저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곡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세븐과는 아예 다른 매력의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들었습니다. 네, 곡 소개를 드리자면, 3D는 이제 미니멀한 악기 구성과 타격감 있는 좀 세련된 리듬이 올드스쿨적인 사운드와 조화를 이루는 R&B 팝송입니다. 네,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퍼포먼스에도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뭐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되게 따라하기 쉬운데, 이렇게 좀 요런 느낌의 동작들이 있어요. 그래서 아마 따라하기 되게 쉽지 않을까. 또 반복되는 안무여가지고 따라 추고 싶게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, 또 이번 슈퍼맨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리고 곡 제목 3D는 맞습니다. 3차원이고, 네, 그리고 가사는 제목 3D처럼 차원 너머에 있는 너를 만나서 영원히 언제나 함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. 그리고 이 곡은 제칼로가 피처링을 해줬는데, 예전부터 눈여겨봤고 또 좋아했던 아티스트고, 또 심지어 뮤직비디오까지 이렇게 흔쾌히 또 촬영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작업이 됐습니다. 그리고 제칼로 목소리가 이번 3D랑 굉장히 잘 어울려서 아마 듣기에도 훨씬 더 좋을 거고, 곡이 한층 더 좀 섹시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번에 3D를 위해서 정말 많은 정말 멋진 분들이 또 함께 해줬는데, 프로듀서 블러드팝, 그리고 다이너마이트의 작사, 작곡에 참여를 해줬던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이번 3D 함께 해줬습니다. 네, 지난번 세븐을 발표하면서 좀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개인적인 좀 독보적인 색깔을 보여드리는 게 목표였는데, 네, 그때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 조금 부담감이 생겼지만, 근데 또 반대로 굉장히 많은 용기를 얻어서 이번에도 좀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,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연습도 열심히 하고 또 제 목소리로 할 수 있는 이 음악은 다 해볼게요. 여러분들한테 좋은 곡을 많이 들려드리고 싶고, 이번 3D 활동에서도 그런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방탄소년단 정국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